자, 유네임 대표님은 오늘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저 앞서서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피부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볼 섹터가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이제 비슷한 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을 안 하게 되면서 화장품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그쵸. 하지만 이때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 수술보다 낮은 비용으로 또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서 또 일부는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2030 여성뿐만 아니라 이 고령층 그리고 남성의 미용 시술 확대 등으로 수요가 더욱 더 탄력적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의 주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 기업의 공략 지역이 뭐 우리나라 그리고 특정 나라에만 국한하지 않고 뭐 미국과 유럽은 물론 또 브라질, 남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미국 미용의 시술 시장 규모가 21년 120조 원에서 이제 23년 정도에는 330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이 의료기기의 특성상 장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또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향후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시술 산업에서 필러와 보톡스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앞으로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이 사용되는 이 비침습점 방식의 산업이 여전히 산업의 이 성장하는 초입 구간이라서 조금 지금부터 같이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쪽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은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하면서 실적도 워낙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주가 흐름은 좋은 상황이죠. 화장품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종목들의 다 흐름이 좋은데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IPL,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등 다양한 기술을 이제 활용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 사이뇨 슈어와의 포텐자 ODM 계약 매년 고주파 부분의 장비 매출을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내년 1분기 포텐조의 이제 중국 인허가 그리고 24년 초음파 미국 인허가 완료 후에 추가적으로 해외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노슈어의 연간 ODM 최소 물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 다소 부진했던 이 미국향 포텐자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이 될 전망이고요. 또 이제 올해 2분기에 출시된 이 고주파 신제품이 3분기 뭐 미국과 일본 진출일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분기에 이 미국에서 인허가가 예상되는 이 포텐자의 이 비침습 매출이 하반기부터 인식이 조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 이 신제품에 대한 판매 실적 그리고 해외 진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여기서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점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제 한 3년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ROE가 매년 35 정도 이상을 꾸준히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도 지금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뭐 지금 이 흐름대로 유지를 한다면 뭐 다른 테마에 이제 크게 쏠릴 때는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 좋은 흐름 가져갔을 때는 네. 역시나 고점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제이시스 메디칼 신고가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 하이로닉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로닉? 네. 네, 이제 비슷한 미용 의료기기 제품이고 주요 브이로와 피코하이라는 제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하이로닉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대규모 유통사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수출 오더 증가를 위해서 또 오송 제2공장으로 생산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이후 이제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 기기조를 보신다면 하이로닉도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로닉과 제이시스 메디컬, 좀 어쨌든 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흐름이 괜찮으니까요. 잘 살펴보고 그 추세를 저희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 키워드 반 소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이루다고요. 이루다. 이 이루다는 그 사실상 피부과용 전문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뉴즈미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홈케어 미용기기 뉴즈미가 있는데, 이게 면세점에 그 유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뭐 태국 총판 계약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루트로닉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있던 것처럼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 기대감도 이 이루다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 매수인 인수 제안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인수 등이 좀 활발한 가운데 이루다도 제가 보기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6월부터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매집 주체나 그런 부분들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제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매집 주체가 깨지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엔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포커스로 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다까지 함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루다,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알려드렸고, 앞서서는 오늘 가장 뜨거운 또 화장품 섹터 하나씩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개의 전략은 약간 다릅니다. 뭐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시세가 오늘 분출한 다음에 바로 또 우리가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는 실적이 잘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지금 추세가 좋은 흐름이니까 저희가 신고가 행진에 함께 동참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뭐 피부 이야기로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